내 꼴을 봐. 한때 잘 나가던 나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지. 나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멋인 줄 알았어. 나도 내가 그렇게 망해버릴 줄은 몰랐어. 그때 그 차를 사지 말았어야 했어. 차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나머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부가티를 1242개월 할부로 끊고 이틀 타고 파산이 돼버려서 이렇게 돼버렸어. 그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났네. 내 나이도 어느새 마흔이야. 살고 나도 어느새 41살이 됐구나. 아니구나. 13살이 됐구나. 헷갈리네. 그래도 월름빵이 이 방바닥이 뜨셔서 좋아. 살구랑 깡패는 새 집을 좋아하나요? 한 시간 동안 울더니 들어눕고 난리 났어. 이건 깡패야. 지난 12년 동안 너무 먹고 잔 나머지 이렇게 거대해져 버렸지.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해. 은별이는 저번 주에 섹시 포즈를 취하다가 열받은 옆집 이웃에게 존부를 구격당하여 그만. 원호는 방송을 접고 산으로 들어갔었어. 은별이의 소식을 듣고 산에서 뛰어나오다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에 치여서 그만. 그 여자가 나에게 끔찍한 것을 보여줘서 용서할 수 없어서요. 그 남자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 증거는 은별이 섹시 포즈 사진 하나였지. 재판장, 검사, 변호사, 피고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언했어. 은별이 빚은요? 은별이는 빚을 갚다가 빚을 얻었어. 그럼 이제 컴퓨터도 뺏긴 게 막방이냐고? 그렇지 않아. 나는 방송을 해서 부가티의 2개월 할부값을 갚아나가야 해. 빨간 닭집 면부침, 그거는 이미 수년 전 이야기야. 나도 이제 기반을 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그때 깨진 모니터 계속 쓰고 있어. 레진 코믹스는 대작가 레스트 바티칸이 크게 성공하는 바람에 레바 코믹스로 이름을 바꾸고 회사를 먹어버렸어. 거긴 이제 정상적인 만화는 볼 수가 없어. 모든 만화의 히로인들은 인간인 경우가 거의 없지. 세상이 흉흉해지니까 레바 코믹스의 플랫폼은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지금은 네이버도 그의 산하로 들어가 레이바로 바뀌었어. 레바의 측근이었던 랜덤 채팅의 그녀 박은혁군은 이젠 볼모로 잡혀서 랜덤 채팅의 잉잉이를 그리고 있어. 키모지? 그 세계 바나툰 어떻게 되었나요? 바나툰이라. 지난 12년 동안 바나툰은 총 4기까지 완결을 내고 접었어. 지금은 바나툰 DLC 갈변툰을 연재하고 있지. 불쌍하고 눅눅한 웹툰 작가의 인생을 그리고 있는 만화야. 플랫폼은 따로 없고 레이바 도전 만화에 올리고 있어. 마동구 말이야? 바비, 콩순이, 현석, 명배 이 네 명은 넷이서 아이돌 그룹을 지원해서 YTS로 활동하고 있어. 빌보드 1위를 찍고 세계적인 그룹이 되었지. YTS의 팬덤은 무서워. 리더인 명배군을 따라서 머리를 민 팬들이 빡빡단이란 이름을 붙이고 세계를 뒤엎고 있지. 빡빡단은 양호했고 그전 팬덤은 파산해버린 사장을 기억해주겠다고 노란색 팬덤이 있었어. 팬덤의 이름은 황건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의 금은 보화를. 형 하이, 그 원룸은 좀 있을만해. 네 그럼요. 어차피 다음 달에 또 아파트 이사갈 거예요. 뭐 아파트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저기 한 달 동안 여기 살게 됐는데 한 달만 버티면은 좋은 아파트 갈 수 있어요. 그 팬덤의 이름은 황건적. 와나나의 노란색을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그들은 세계 도시를 약탈하고 범죄를 일삼기 시작했어. 다행히 명백원이 빡빡단을 만들어서 물리치는 바람에 물리친 덕분에. 왜 그래?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 여기가 니네 집이야. 이제 니들이 원하던 퀸 사이즈 침대는 없어. 사실 내가 가장 슬펐던 건 그거였어. 나는 일자리를 잃고 와티스의 매니저 일을 했는데 명백원이 나에게 수건을 던지면서 어이 와씨 여기 그렇게 놀고 있지 말고 내 머리나 닦아. 이 아니라 어쩌나! 이 관전 의뢰는 그렇게 빡빡 닦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나마 머리카락들이 가슴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딱딱 밀면은 머리카락이 다친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바비군은 나한테 한 걸로 말을 걸어주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알아듣지 못할 때마다 나를 때렸지. 콩순이는 툭하면 내 디스랩을 냈어. 그런 식의 디스랩들을 썼는데 그렇게 썼던 디스랩 10곡이 멜로 차트 1위에서 10위까지 석권을 하고 빌보드에서도 1위에서 10위까지 석권을 했지. 현석군은 나에게 정수기를 팔았어. 보험도 팔고 화장품도 팔았지. 교토리는 교토리 가서 교토리 시장이 됐어. 지금은 일본 대선을 노리고 있다고 하고 있더군.
병민이 워킹 말하는 건가? 병민이는 말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목에 성대 결절이 와서 말을 거의 이제 못하게 되었어. 하지만 그 누구보다 빠른 수화를 배워서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수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지. 수화 마스터, 수화의 장인이 되어서 이젠 수화를 해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지.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썰을 풀 건데요. 지금 여기는 군대여 가지고 군대에 있고 시민들 군대여 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다. 그때까지 오늘은 통화를 보고 오킨 그 친구는 드디어 그 친구도 군대 썰이 통났어. 그게 딱 6년째 되던 날이었지. 군대 썰로 6년 동안 우려먹다가 더 이상 우릴 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군대를 또 갔어. 그리고 4년째 또 우려먹고 있지. 형독은 군대에서 전역하자고 않고 그대로 부사관이 됐어. 지금은 국방부 장관이 됐지. 머독은 내 옆집에 살아. 부가티를 같이 샀어. 벽은 안 뚫냐고? 안 그래도 자기가 옆보기 구멍을 안다면서 벽에 구멍을 내놨어. 돌리형은 어느 날 친한 친구들과 스트리머, 지인, 유튜버 모두 자기 진리를 모두 부르더니 충격 고백할 게 있다고. 자긴 사실 바다에서 온 외계인이라고. 갑자기 머리를 딱 뽑더니 머리에서 문어벌이 나오는 거야. 몸은 그냥 로봇이었어. 인사를 하고는 바다로 떠나버렸지. 내 동생은 저기 그냥 저 뭐냐 아직 생각 안 했어. 짱친? 짱친은 2차 성징이 늦게 온 거였어. 지금은 185cm 큰 키를 이용한 비주얼 스트리머가 됐지. 그리고 투탑으로 달리는 템템버린, 닉네임도 키큰버린으로 바뀌었어. 정지천 씨는 민주당에 들어갔어. 거기서 정치를 열심히 하고 있지. 가난해지신 걸 보니 기분이 좋다고? 봄수는 사실 시즌이 지날 때마다 아이디를 바꿔요. 여름수, 가을수, 겨울수로 하다가 봄수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사할 때 많은 게 꼬였어요. 손에 칼 씌우시고 모니터 부셔지고 여기 먼저 정리하느라 이삿짐 아저씨 신경 못 썼더니 애들 밥그릇 물그릇까지 다 싸버려가지고 밥그릇 물그릇 새로 사고. 아우 진짜 불쌍해 보여. 그렇게 보일 수 있어. 하지만 날 불쌍하게 보지 마. 하지만 돈은 줘. 저 물그릇이 지금 아저씨가 가져가 버려가지고 후라이팬에다 물 주고 있어. 후라이팬은 정말 다용도야. 맛있어?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따까 스키테 스키 스키테